여기는 부산 광안리 특설 세트입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3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곳 광안리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드론쇼를 함께 감상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멋진 광경을 추억으로 남기려고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수백 대 드론이 KBS 개표 방송 슬로건을 밤하늘에 수놓고 있습니다. 오늘 드론 라이트쇼에는 LED 조명을 장착한 총 300대의 드론이 동원이 됐는데요. 각 드론들은 정밀한 위치 제어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떨어지거나 또 이동할 때도 서로 겹치거나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드론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백사장 위에 놓여있던 300개의 드론이 투표용지 기표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도장이 지나간 자리에는 빨간 기표 마크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네, 기표 모양은 동그라미 안에 전복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어서 유권자의 손이 직접 행사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고 있습니다. 네, 투표함에 들어가고 있는 투표 용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점점 들어가고 있죠. 그 모습을 드론이 불빛의 꺼짐과 또 켜짐을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투표함에 들어간 우리 한 표 결과는 어떨까요? 네, 한 송이 반짝이는 꽃이 되어서 피어났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는 꽃이 아닌 우리의 책임 있는 선택이 민주주의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4년간 나의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의 불빛처럼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 4년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17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6.1 지방선거, 이제 모든 투표는 끝이 났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주인인 오늘 개표 결과도 KBS에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 방송은 KBS입니다. 끝까지 KBS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